여러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방송통신위원회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장관도 있어요. 이 중에 사실 쉽게 말한 현실적 끝발은 누가 제일 셀까요? 저는 심의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진짜 그러세요? 왜냐하면 방송은 벌점에 의해서 재승인이 안 나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벌점을 누가 정하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정부가 개입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네.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걸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통신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 아 종편이 누구 눈치 제일 많이 봐야 되느냐?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예요. 그런데 사실 정현주 씨 저 프로필 하나 볼까요? 야 언제적 정현주냐 왜 또 나오냐 뭐 막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1946년생입니다. 경주고등학교.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혹시 경주고 나오셨어요? 경주고 담벼락 밑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동아일보 해직 기자가 됩니다.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고요. 논설주간으로 퇴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KBS 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양대 구대 총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정현주 씨를 방심이 이 위원장으로 만든 거는 단 하나의 페이스북 글이라고 생각해. 자, 종편 없애는 법 저 페이북 글 한번 볼까요? 이게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 하나 때문에라도 제가 읽어볼게요. 종편의 족쇄를 치우는 법.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이제 종편들이 다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승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가장 절실하게 떠오른 생각은 종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하는가다.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축적된 증거들과 이를 위한 상시적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 재승인 심사에 임박해서 압박할 것이 아니라 상시 시민들과 더불어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는 필수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방심이 심의 과정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거요. 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 시켜주세요. 이거를 얘기한 거라고. 맞아요. 네. 종편의 족쇄 어떻게 키울지, 저 채울지 대통령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문가예요. 라고 저는 사인을 보내는 걸로 저는. 그렇죠. 네. 보여요. 제가 뭐 저 칼럼 가지고서 뭐 아 저 글 가지고 칼럼도 한번 쓰고 했는데요. 예. 정현주 씨는 그 KBS 사장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에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국가 이 자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를 안 갖춥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는 국가기관이고 장관급이라서 청문회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심의를 못하고 대신에 일정에 외부적으로 심의를 위한 어떤 뭐 기구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하라고 줬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청문회를 안 가요. 청문회를 안 거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정현주 씨가 이건 뭐 생각입니다. 원해서 정현주 씨한테는 맞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들 문제 때문에 그러지? 네. 이분이 KBS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KBS 사장이 되면은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네. 그 국감장에서 당시에 아들 두 사람의 병역 때문에 국회에 갈 때마다 시달렸습니다. 시달린 이유는 바로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를 비리가 있다고 김대엽 고 작전을 성실하게 보도한 데가 KBS였거든. 예.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 당시에 저분이 한겨레신문에 있을 때 칼럼도 썼어요. 예, 칼럼. 그 제가 칼럼인데 이게 이제 저 논설주간 한이.co.kr에 나오죠. 논설주간 JUNG46 한이.co.kr 저게 이제 정현주 씨 이메일 당시이고요. 당시 이제 병역 비리와 확률이라고 하는 저 보면 짧게 정현주 칼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빼겁고 3년 꼬박 때우는 힘없고 빼겁는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 방인은 장군의 아들. 면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네. 우리 구독자 중에도 신의 아들 계신데. 예.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예. 이런 난장판 같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 네? 이게 이제 이런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회창 이정현 씨죠. 네.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병역 문제를 끝까지 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조작으로 밝혔죠. 예. 그런 물고 늘어져서 뭐 큰 공을 세웠다. 노무현 당선에 했던 사람인데 이제 병작 자기가 KBS 사장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공직에 있게 되면은 주변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이제 병역을 미국 국적자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My son 예. was born in USA. 맞습니다. 영어로. 영어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상투적인 말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아들들이 삼성전자 그렇죠. 아들 중 예. 하나가 한국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내로남불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아주 감성적으로 예. 호소를 했습니다. 예. 뭐 뿌리 뽑힌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직을 당하고 예. 뭐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 미국에 가서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들은 국적을 뭐 미국 국적을 예. 원하지 않는데도 예. 뿌리 뽑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그 뿌리 뽑힌 아들들의 선택인데 뭐 그렇게 들으면 슬퍼. 예, 뭐 그렇게 얘기를 예. 해요. 했는데 아들 한국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뭐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 채용이 돼가지고 뭐 네.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하나는 거 하나 더 얘기할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이었던 이백만 씨. 네. 사실 저한테는 선배인데 씨라 그러면 막 화낼 텐데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바꿔서 지금 후보를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다. 이 양반이 바티칸 주 바티칸 대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예.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한 일은 서울에서 봉하마을까지 전국 국토 장정을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권양숙 여사 만나서 인사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응모한 게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뭐 하는 데냐? 방송사? 광고 대행을 해준 데죠. 종편을 예. 합쳐서 다 광고 대행을 하는 데. 종편은 안 합니다. 종편은 지상파. 안 하고 지상파. 예. 지상파. 예. KBS하고 MBC. 예. KBS, 한국... MBC, EBS 예. 그리고 수많은 뭐 TBS, 지상파들 예. 광고 대행을 팔아주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민은 정현주 씨가 하고 종편을 꽉 목을 쪼을 수 있는 그러네요. 광고 배정하는 데는 코박 그것도 200만 씨가 예, 200만 뭐저 전홍보수석이 예. 가고 하면은 돈줄을 쥐고 목줄을 쥐고 하는 체제들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방송 굉장히 볼만하겠다 하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아까 네. 여론조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이 공정하지 않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 전에는 이게 불공정하게 하면은요 되게 좀 부끄러워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조차도요. 여러분 기억 나시겠지만 정현주 사장이 어떻게 해서 KBS 사장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원래 KBS 사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자기 대선 때 언론 특보로 뛰었던 경향신문 출신의 서동구 씨였습니다. 맞아요. 서동구 씨를 그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KBS 사장으로 서동구 씨가 되려고 했어요. 되려고 했는데 서동구 씨가 당시 KBS 이사장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습니다. 그 자기는 원래 KBS 사장 이쪽 할 생각이 없고 그 다른 쪽으로 뭐 언론 신문 개혁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대통령께서 방송 이번에는 방송을 좀 맡아 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 제가 이 구체적인 워딩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대화를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가 조선일보 일면에 보도가 됩니다. 거의 특종이었죠. 네, 조선일보 특종이었습니다. 그걸 직접 들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게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되게 부끄러워했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시킨 거예요. 뭐 어차피 대통령이 시키는 건데 그게 들통이 났잖아요. 들통이 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네. 서동구 씨는 밀어내고 그 다음으로 누가 좋을까 물색을 해가지고 시킨 사람이 정현주 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시대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게 만일 지금 똑같은 패턴을 갖고 예.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다면 이것은 적폐 세력의 그렇죠. 업무입니다. 어?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정청 막 특정인 거론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이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가 KBS 사장에 그러면은 보수를 올리냐? 너네 때는 올렸었냐? 뭐 너네 때는 야당 올렸냐? 이러고 막 화를 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네. 같아요. 네. 법치가 무너진다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법치가 무너지면 사실 도덕심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법률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 네. 여러 친구 적절한지 모르는 친구 대화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네. 마지막에 그 유호성이 이제 너 왜 그랬냐 뭐 이러면 네. 쪽팔려가 그랬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거가 그거를 아는 게 예. 그 수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 불공정을 그냥 우리 편이기만 하면은 네. 상관없다고 여기는 이런 세상이 네. 우리가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네.